자, 안녕하십니까? 공포 장원석입니다. 자, 2회 동형모의사를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정답이 뭐 나왔습니다만 일단 정답을 먼저 불러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1번은 5번이고요. 2번은 4번. 3번에 2, 4번에 4, 5번에 5, 6번에 3, 7번에 4, 8번에 5, 9번에 3, 10번에 2, 11번에 5, 12번에 3, 13번에 2, 14번에 3, 15번에 5, 16번 2, 17번 4, 18번 2, 19번 4, 20번 1, 21번 2, 22번도 2, 23번 3, 24번 1, 25번 4, 26번 2, 27번 3, 28번 1, 29번 3, 30번 1, 31번 1, 32번 2, 33번 4, 34번 4, 35번 3, 36번 5, 37번 4, 38번 3, 39번에 2, 40번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해설해 드리면요. 1번 보시면 하여튼 해설을 들으면서 잘 체크를 하시고요. 국격부상 용어 타당한 것은 1번은요. 도시군객 용어입니다. 도시군객이라면 도시군이 얘기하는 게 특광, 자치자치, 시군 정확합니다. 그거 살펴보시고요. 두 가지 계획으로 얘기하죠. 광역도시계획이 틀린 겁니다. 광역도시계획 대신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넣어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합쳐서 부르는 것이 도시군계획 아닙니까? 광역은 전혀 관련 없는 계획이죠. 두 번째,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종합계획이라는 게 틀렸습니다. 그리고 종합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의 특성이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은 성격은 방향을 정하는 것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도시군 기본계획이 도시군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을 정하는 것이지, 광역은 애초에 광역계획을 지정하는 그세 가지 모습에 대한 특수 방향만 정할 뿐이죠. 종합계획이라는 게 틀렸습니다. 3번의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이게 특광시군이죠. 특광시군의 일부를 개발하기 위한 작은 계획이다 그랬잖아. 그래서 거기는 전부가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전부 X, 전부를 빼고 일부만 넣어야 되겠죠. 4번에 전기설비 공동구 하수도는 기반시설 중에 유통공급시설로 분류된다. 자, 우리 기반시설의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 말뜻 보고 비슷한 거 찾아내면 대충 맞아 들어갑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실 때 제가 두 가지만 좀 주의하시자. 환경 기초시설과 보건 위생시설 정도를 좀 구별하시고 특이하니까. 그래서 우리 환경 기초시설이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 전기설비 공동구는 유통공급에 관련된 거 맞습니다. 하수도가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하수도는 오염된 물 환경 기초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냥 수도라면 여기 유통공급에 들어가요. 하수도라서 환경 기초시설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폐차장도 대표적이죠. 폐차하는 과정에서 오염된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하수도랑 폐차장이 대표적인 환경 기초시설.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보건 위생시설이요. 보건 위생이 건강을 보호하고 위생을 따지는 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죽음에 관련된 시설이 다 모여 있잖아. 화장실부터 시작을 해서 봉안당이나 장례식장까지요. 도축장 이런 것들. 죽음에 관련된 것일수록 더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보건 위생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5번의 개발도 관리 구역의 기반시설이 부족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할 정도로 개발이 심해서 관리 들어가는데 건폐율과 유인율을 완화가 아니고 강화하는. 그래서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5번이 정답이고요. 2번의 기본계획 수립 대상과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면 앞에서 1회 때 했던 광역도시계획보다는 훨씬 간단한 계획이죠. 도시군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라 그 행정청이 그대로 수립을 하는. 그래서 절차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 똑같죠. 수립하는 절차와 수립한 것에서 승인받는 절차로 나머지 뭐 내용 똑같습니다. 그냥 요것만 써놓고요. 광역과 똑같으니까.
요 수리권자가 도시군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도시군을 책임지는 행정청이 그대로 수립하지 다른 사람이 수립할 일이 아니잖아. 기본적인 방향이니까요. 그래서 도시군이 얘기하는 게 특광시군이니까 수립은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이, 광역시는 광역시장이, 자치시 자치도에서 그 사람, 그 시장수, 특광시장수가 수리권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기본계획은. 만약에 인접한 특광시를 끌어들여서 할 필요가 있다? 끌어들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끌어들이더라도 그쪽 행정청과 이쪽 행정청 공동으로 입안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그쪽 행정청과 협의만 해서 이 사람이 단독으로 할 뿐이에요. 협의만 할 뿐입니다. 이 사람만입니다. 국장 도지사도 안 나오고요. 그리고 승인권자에서는 시장 군수라면 아직은 작기 때문에 여전히 도지사 승인을 받습니다만, 윗사람이 도지사 승인을 받습니다만,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에서는 충분한 자치권을 인정할 정도로 인구도 충분하고 구역도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는 예전에는 바로 윗사람이 국장의 승인을 받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국장 승인이 없어졌다. 완벽한 자치권을 준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자치, 자치도에서는 누구 통제도 받지 않고 혼자 요 사람이 다 하는 구조입니다. 기초사 공청회, 특광시군, 특광시, 특별시, 광역시, 자치, 자치도 의회 의견을 들어서 승인권자가 없기 때문에 협의 심의를 요 사람이 그대로 거칩니다. 협의 심의를 거치자마자 확정이 되고 스스로 공고 연락까지도 혼자 다 하는 게 이 구조고, 여기서는 이제 도지사가 승인권자니까 우리 광역시계처럼 요 사람이 이제 협의 심의 거치고 서류 보내면 요 사람이 하겠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원화된 구조를 먼저 아셔야 되고, 시군 중에서는 이 시군 중에서는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등에서는 생략할 수가 없고요. 무조건 만들어야 되지만 시군 중에서는 인구 10만 명 이하, 이것도 중요한 곳에 위치하지 않냐는 걸 전제로 하죠. 광역, 수도권이 중요하니까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방에서는 광역시가 중요하니까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시군 중에서 인구 10만 명 이하 생략할 수 있다. 또 하나는 관할구역,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 수립돼 있고 그 광역도시의 기본계획으로 정할 내용이 모두 포함돼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 이미 기본계획 수립된 것이나 다름없으니까 일부는 안 돼요. 일부라면 나머지 일부는 광역이 없는데 기본계획마저 없으면 방향 정하는 게 없어서 안 됩니다. 그리고 굳이 차이점을 따진다면 기초조사도 원래 광역도시의 기초조사를 그대로 추종하는데 기본계획에서 우리 기초조사, 기본계획상 기초조사에서는 어떤 그 토지 적성 평가 등을 포함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만약에 최근인 5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있으면 그걸 쓰면 되니까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우리 광역에서는 5년 재검토가 없습니다만 기본계획은 관리계획과 함께 5년 재검토 규정이 있다면 그런 차이점이면 충분하죠. 나머지 원리는 똑같으니까. 그러면 1번의 도시군계획 수립권자는 특광시장운수 정확합니다. 다른 사람 나오면 틀려요. 2번은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는 인구 10만 명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없다가 맞는 겁니다.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기 때문에 생략할 수 없다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은 관할구역 전부가 맞죠. 일부라면 틀립니다. 그 부분은 잘 보셔야 돼요. 전부에 대해서 광역시에 수립돼 있고 그 계획이 기본계획으로 정할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군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맞죠. 4번은 특별시, 광역시, 자치, 자치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장의 승인, 이게 틀렸습니다. 국장 승인 아예 안 받고 스스로 협의 심의를 통해서 확정을 하고 공고연락까지 다 합니다. 국장 승인 X. 시장수가 수립할 때는 도지사 승인, 이건 맞죠. 뒤는 맞습니다. 5번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5년 내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영위조하는 경우는 적성평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자, 국회법에서 용도 지역에서의 건축 제한이 개별 법률에 의해되는 경우가 있다. 그 연결이 옳은 것은? 자, 우리 지역에서의 건축 제한이면요. 우리 지역에서 건축 제한은 지역에서 그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건축 제한은 근거가 원칙은 대통령령인데 예외적으로 특별법, 개별법에 의하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그 예외적인 개별법에 의하는 경우가 이제 옳은 거라고 묻는 건데, 기업권의 농공단지는요. 산업 직접 활성화 공장 설립을 하는 분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 법률이 아니고 산업 입지 및 개발하고 난 법률이 되겠습니다. 산업 입지 및 개발하고 난 법률. 자, 우리 산업단지는 이 산업 입지 및 개발하는 법률에서 정하기 때문인데요. 산업단지에서 농공단지를 뺀 나머지 국가 일반 토지 첨단 산업단지는
도시지역으로 의제된다라고 배우셨잖아. 그럼 도시지역에 대한 영향이전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농공단지만 그렇게 의제가 안 되다 보니까 농공단지를 따로 정하고 있는 그 법인 산업지점이 개발하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몇번 틀렸고, 그리고 니은번부터 나오는 것은, 니은번에 나오는 것은 농림지역에 들어갈 전문적인 땅, 농림지역에 들어갈 전문적인 땅, 농이 얘기하는 게 농업진흥지역, 림이 얘기하는 게 보전산지죠. 그리고 농지랑 비슷한 초지까지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법이 쓴 거 특별법을 그대로 쓰겠다. 농림지역을 전제로 해서. 그래서 니은번의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을 전제로 해서 농지법.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이게 틀린 게 이 보전산지가 농림지역에 있는 보전산지를 전제로 해서 산지관리법이 적용하는 것이지 전제조건이 빠져서 틀린 거예요. 모든 보전산지가 산지관리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농림지역 중 초지도 초지법 이렇게 이제 나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자연환경 보전지들을 전문적인 땅. 우리 자연환경 용어 시간에 배웠던 거 여러 가지 보전을 땅은 자연환경 보전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지들을 전문적인 여러 보전할 땅에 대해서 각각 특별법이 쓴 그 특별법을 적용하겠다. 그 특별법도 비슷한 거 그냥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번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지정문화재, 문화재니까 보존할 필요가 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들을 전문적인 땅 맞죠? 그런데 관광진흥법, 여기서는 틀렸습니다. 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지 관광진흥법은 관련이 없어요. 그게 틀렸고, 미음번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천연기념물과 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이게 맞습니다. 천연기념물도 문화재와 함께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들어갈 땅이고요.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미음번이 맞고요. 비읍번의 농림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농림지역에 들어갈 전문적인 땅이 아니죠.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전제조건이 역시 틀린 겁니다. 무슨 수산자원 보호할 땅인데 이게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들어가지 농림지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없는 내용 중에 예를 들어 자연환경보전지역 중에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을,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어법을,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 또 하나 있는 게 해양보호구역도 있잖아. 다 보존할 것들이에요.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보존에 관련한 법률. 뭐 그렇게 연결되는 그 원리를 이해하세요. 하나하나 기억하시는 것보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가 국회법상 대통령 영위에서 관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 내용이 아닌 거. 자, 우리 이제 법에서 정한 곳 중에 우리 순서대로 경관지구는 영위한 종류가 자연수변 시가지, 미관지구는 중심지 역사문화 일반, 고도지구는 최고 최저, 방화지구는 나눠지는 것 없고 방제지구는 자연 시가지, 보존지구가 보존할 것들, 역사문화 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로, 시설보호지구는 학교, 공용, 항만, 공항, 학공, 항공, 그 다음에 치락지구가 자연과 집단치락, 개발지능지구가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특정, 그리고 특정 도시안지구도 나눠진 것 같고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영의 종류만 물어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영 내용까지 정확히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이 문제는 단순하게 냈습니다. 자, 우리 방제지구는 자연과 시가지 방제로 나눌 수 있다. 종류 자체는 맞아요. 방제지구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건데요. 어느 곳에 재해를 예방할 것인지에 따라서 자연과 시가지로 나눠집니다. 시가지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이 반대가 자연 상태 아닙니까? 안 사는 곳, 두 상태에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자연방제지구는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 거의 사람이 안 사는 곳인데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런 곳이니까 무엇을 통해서 예방할 것이냐? 내용 중에 건축 제한을 통해서입니다. 이게 사람이 기존에 안 사는 곳인데 여기 위험한 곳이니까 앞으로도 들어와서 집 짓고 살지 말아라. 건축 제한을 통해서 막는. 그럼 시가지 방제지구는 이미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니까요. 건축 제한은 무의미하죠. 이미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 막아서 뭐합니까?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재해가 일어났을 때 막을 수 있는 시설 개선을 통해서 그 둘을 좀 구별하시는 종류는 지금 맞습니다만 내용에서. 그리고 또 방제적 관련된 것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보통 용도지구는 지역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지구든지. 그런데 방제지구도 지정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방제지구를 꼭 지정해야 되는 경우를 구별하셔야 돼요. 지정하여야 하는 의무. 연안 침식 관리구역,
연한 침식 관리구역 아니면 최근 10년 동안에 2회 이상 동일한 재해가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 여기는 꼭 지정해야 되는 게 방제지구입니다. 2번, 미관지구는 중심지 역사문화 일반. 어느 곳에 미관을 유지할 것이냐에 따라서 중심지면 토지 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 역사문화, 말 그대로 문화재 등의 미관, 일반, 그렇지 않은 나머지 미관. 시설 보조는 말 그대로 학공, 항공, 그대로 나눠지는 학교, 항만공항, 4번의 개발지는 지구가 우리 법에서는 어느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느냐에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개발에 관련된 주거, 상업, 공업, 주상공업 당연히 들어가고요. 주상공에다 유통, 물류, 관광, 휴양, 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라. 0에서 종류를 나누기를 각각에서 다 따로따로 분류를 했는데요. 상업만 빠집니다. 자, 주거개발지는 지구가 주거기능 위주로 키우겠다는 게 주거고 상업 유통이 틀린 게 상업 대신에 산업이 들어가야 돼. 산업, 니은 산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상의 법에 있는 것 중에 상업을 위한 것만 0에서 법에 있으니까 0에서 종류로 그냥 지정하면 되는데 0의 종류 속에서만 그게 없어요. 다섯 가지 종류 속에서 상업을 위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업 없고 상업 유통도 없죠. 산업 유통이라고 해요. 산업 유통이 산업이 얘기하는 게 공업 기능과 유통, 유통 물류, 공업 기능과 유통 물류 기능 중심으로 키울 때 산업 유통이죠. 관광 휴양, 관광 휴양 중심으로 키울 때 복합, 둘 이상 기능 중심, 특정, 그 외의 특정 기능 하는 거잖아. 5번의 보존지구는 보존할 것들, 역사문화 환경, 중요수물 생태계. 보존이란 말 속에 보호와 보존을 하겠다. 대상의 역사문화 환경, 문화재 등의 보호와 보존, 중요수물,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 생태계, 생태계의 보호와 보존 이렇게 나눠지는 거 4번, 4번입니다. 4, 5번에 국교법상 시가와 조정구역에 대한 설명이 좀 옳지 않은 거 시가와 조정구역이면 자 우리 구역 중에 개도시 수입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리 관리계획 결정, 우리 관리계획 내용 중에 관리계획 속하는 것은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그보다 작은 시장호수 가는 지구 단위가 작은 거 있고 지구 단위가 작은 거 시장호수 그리고 장관, 국장, 회장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리계획 파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시가와 조정구역이 나왔는데 다른 구역은 누가 지정하는지를 살짝 보시면은 개발지향구역은 넓으니까 관리계획 결정권자 중에서 국장 도시자연공구역은 산지 하나 좁으니까 원칙으로 돌아가서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칙은 시도지사 국가역과 연관되어서 지정할 때만 국장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입지에 대한 규제를 최소하겠다 함부로 규제를 최소하는 거 아니다 국장만이 이렇게 이제 했던 것 중에 시가와 조정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시가와 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지와 진행되는 속도를 조정을 해서 안정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구역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행위 제한도 국회법에 직접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거. 1번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시가를 유발할 필요가 있을 때 대상이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입니다. 무질서한 시가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대상이니까 지역 중에서는 도시지역이 그리고 주변 지역까지도 가능합니다. 요거랑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우리 1회 때 배웠던 개발밀도 관리고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 설치가 곤란하시도록 엄청난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도시지역 중에서도 주상공만 대상이었잖아. 요거는 그보다 못한 것 아닙니까? 시가지화 진행되는 속도가 좀 빠를 뿐이니까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까지 해당이 되죠. 이때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른 얘기 없으면 시도지사가 다만 국가계획과 관련해 지정한다. 요 말 들어갔을 때만 국장. 정확합니다. 지금 지정권자도. 그리고 2번의 시가와 유부기한은 이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핵심 시가와 유부기한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시가장 관련된 개발행위를 유보 뒤로 미루기 때문에 속도가 안정적으로 낮춰지게 되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살아있고 시가와 유부기한이 끝나면 시가와 조정구역은 자동 실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라 5년 이상 20년 사이에서 정한다는 것도 정확히 아시되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지정권자가 관리계로 직접 정합니다. 핵심이라 구역 지정할 때 관리계로 직접 지정권자가 정하는 것도 아시고 자 4번 먼저 보시면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대한 관리계 결정은
시가와 유보기한의 만료된 다음 날부터 효력 상실입니다. 시가와 유보기한이 끝나면 조정구역은 다음 날 자동 효력 상실이죠. 여러분 국회법에서는 실효되는 규정이 국회법에서만 다섯 군데가 나옵니다. 이런 데 좀 정리를 해두시면은 지금 이것처럼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가와 유보기한이 끝나면 그 다음 날 하단 모든 실효에서 다음 날 붙는 건 다 똑같고 자동 실효가 있을 때 그 실효된 사실을 고시 알려주는 것도 똑같아요. 알려줘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행동을 하니까요. 똑같은데 요게 지금 시가와 유보기한 끝나면 다음날 실효 요거 하나고 또 나머지 네 가지가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20년짜리 우리 1년짜리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1년 내에 수립하라 안 하면 그 다음날 구역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이자 나오는 게 제일 숫자 많습니다. 그중에 특이한 일자가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식이잖아.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해야 설치하는 사업을 바로 할 수가 있죠. 1년 내에 수립해야 됩니다. 이게 1년 시료고 3년, 5년에 3년짜리가 지구 단위계 구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지구 단위계를 3년 내에 만들어야 되는데 3년 내에 만들지 않으면 그 다음날 구역이 시료가 되는 구역 시료가 이제 3년 지구 단위계 관련돼 있죠. 5년은 지구 단위계획이 시료예요. 주민이 제안한 것을 전제로 해서 주민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지구 단위계획이 들어섰을 때 빨리 주민들이 사업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게 해줬으면 빨리 하라. 그래서 지구단위 들어선 때로부터 5년 내에 5년 내에 착공을 안 한다. 그러면 지구단위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요거 그리고 20년짜리가 무지막 제한. 도중계 시설 부지로 결정된 상태에서 무려 20년이 될 때까지 사업 시행이 안 된다. 그 다음날 도중계 시설 결정은 실효된 것으로 보는 이렇게 다섯 가지만 전제하고 다 다음날 붙는 것 똑같고 실효고시 똑같습니다. 고시할 필요 없다면 틀려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5번의 행위제한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시가와 조정구역 행위제한이 국회법에 직접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와 조정구역 많이 내들라고 했는데 원칙은 당연히 시가와 유보기한 동안에 원칙은 금지죠. 개발행위 금지야. 아예 못합니다. 원칙은 금지야. 그래야지 속도가 무질서한 속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외적으로 원칙이 금지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있는데 우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구조도 개발행위 허가제에서 나오는 것처럼 도시군 계획 사업이냐 아니냐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속하느냐 아니면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기타 개발행위냐. 우리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서도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걸 전제로 해서 개발행위 허가 파트를 하지 않습니까? 둘로 나눠서 공공성 있는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하더라도 원칙은 금지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도저히 안 하고는 안 되겠다. 이 불가피성을 무려 중앙정기관 기관장이 요청을 했을 때 그 요청에 의해서 국장이 그 불가피성을 인정해야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장이 인정 안 하면 못합니다. 아,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이것도 원칙은 못하는데 국장이 인정해야만 할 수 있다. 그리고 기타 개발행위는 개발행위 허가, 즉 도중개사업 아닌 기타 개발행위는 특광시장으로서의 허가를 받아 보통의 개발행위 허가, 특광시장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아예 신고는 아예 없어요. 최소가 허가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발행위가 원칙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예외적으로 허가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주로 예외인자가는 공익을 위한 거. 자, 우리 공익을 위한 건데 안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농업인의 생업에 관련된 거. 농업인의 어떤 먹고 사는 일과 관련된 거. 그리고 경미한 것이니까 이 세 가지 예외인자하는 것도 최소 허가지 아무리 경미해도 신고는 없습니다. 여기 해당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고 굉장히 까다로운 거 이게. 그래서 그리고 허가받으시는 것은 공익생업 경미가 대통령 영에 나와 있는데 느낌 잡아보시면 다 알거든요. 그런데 특히 그 중에서도 특히 생업에 관련된 것 중에서도 주택의 신축은 최소 안 된다. 우리 주택은 100제곱미터 이하에서는 증축 가능하고요. 100을 넘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개축, 재지도 가능합니다만 최소 주택의 신축은 안 돼요. 이 주택 앞에 농업인 얘기를 붙여도 틀립니다. 보통 농업인 주택이면 웬만한 거 다 되거든요. 그런데 농업인 주택이라 해도 신축은 안 될 정도로 까다로운 곳이다. 이런 식의 이게 이제 그 한 3페이지, 기본 수준 3페이지에 걸쳐 나오는 건데 이 정도로 최소 알아두시는 그래서 3번의 시가와 중에서 주택의 신축은 허가받을 수 없다니까 맞고요. 5번이 도중계획사업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특권시설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도중계획사업이 아닌 기타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특권시설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단 영위전환 경미한 행위는 신고? 이게 틀렸습니다. 아무리 영위전환 경미한 행위도 이게 최소 허가예요. 신고는 없다 그랬습니다. 다 허가죠. 자 우리 6번 보시면
10년 미집행 도중계 시설 부지에서 매수 청구를 했는데, 자, 우리 도중계 시설 부지가 부지에서 10년 동안 삽입이 안 되면 매수 청구가 가능한데, 매수 청구를 했는데 매수가 안 될 때예요. 매수를 안 할 안 된다 그러면 특광사업자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중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우리 건축으로 3층 이하를 전제로 한다. 그래서 자, 우리 매수 청구 들어갔는데 매수를 상대방이 안 해주게 되면은 예외적으로 허가받아 할 수 있는 것 중에 있는데 보호조치로서 약간 미흡하다 그랬죠. 그래서 공작물은 허가받아 할 수 있지만 일반 건축물에서는 우리 건축물을 분류했듯이는 주택 중에 주택과 주택 아닌 것 크게 이 둘 중에서 주택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주택이 아닌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거 그래서 보호조치로서 미흡하다. 주택 중에서 제일 작은 게 1번의 그냥 단독주택을 얘기합니다. 이게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중에서도 다중다가구 공간도 안 되는 겁니다. 제일 작은 주택이죠. 그것도 3층 이하에서만 허가받을 수 있다는데 3층 이하 전제는 붙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주택이 아닌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게 1, 2종 근린 생활시설이죠. 그러면 근생이 아닌 기타 25가지 전문시설은 다 안 되는 겁니다. 제일 작은 주택이 아니죠. 작은 1, 2종 근생인데 1종 3층 이하에서 똑같고요. 1종 근생은 1종 근생은 다 됩니다만 2종 근생 중에서는 4가지 허가받을 수 없는 것 빼고 다 되는 거예요. 4가지 허가받을 수 없는 것이 단란주점입니다. 우리 단란주점에서 단란하게 술 먹고 그 다음에 노래연습장 가서 노래 부르고 술 먹고 노래하니까 피곤하니까 안마시술소 가서 안마 받고 노곤해지니까 다중생활시설에서 자는 거 안 된다 했던 거라서 2종 근생 중에서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은 안 된다. 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2번 한의원은 1종 근생이니까 당연히 되고요. 3번 다중생활시설이 허가받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일반 음식점이면 보통의 2종이죠. 안마원? 안마시술소가 안 되지 안마원은 1종 근생이니까 1종으로서 되는 겁니다. 안마시술소랑 구별하셔야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제 정답은 이미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관련된 거 좀 더 말씀드리면 자 우리 매수 청구 얘기해. 누가 매수 청구할 수 있냐? 10년 동안 사업 시행 안 되고 있는 것 중에서 이때도 10년 안 되고 있지만 핵심 절차인 실시객 인가 등의 절차는 통과했다 그러면 사업 되는 걸로 와서 매도 청구는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이때도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만 매도 청구할 수 있죠. 자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만. 근데 지목이 대인 토지의 건축물이나 정착물이 있으면 이거 함께 포함해서 팔 수는 있다 그랬고 이런 소유자가 누구에게 매수 청구하느냐. 도시군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잖아. 도중계 시설 부지니까요. 그러면 그건 대부분이 이제 도시군을 책임져 특광시장에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특광시장에서의 매수 청구하면 되는데 만약에 시행자가 정해져 있는데 안 한다? 그러면 시행자에게 먼저 매수 청구하는 것이고 만약에 법적으로 설치하거나 관리될 의무가 있는 자가 정해져 있다? 그럼 그 자에게 매수 청구하면 됩니다. 이때도 설치 관리할 의무자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르면 설치 의무자에게 먼저 하는 것이고 매수 청구 들어갔을 때 매수 청구, 매수 받은 사람은 무조건 매수 의무는 없어요. 6개월 매수 청구를 받은 때부터 6월 내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소유자와 시장에서 보내야 되고 매수하기로 통보한 것은 매수 결정을 통보한 때부터 2년 내에만 매수하면 되는 유명한 6월 2년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할 때는 현금으로 대금 지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돈 없는 지자체라면 도중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죠. 어느 때 소유자가 원할 때라든지 아니면 법에서 안 좋게 보는 토지인 부재부동산 소유자 토지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을 초과하면 3천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 발행할 수 있다. 그 두 가지 경우. 자 그리고 7번이 도중계획시설사업의 단계별 집행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도중계획시설사업을 한다면 우리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보다는 훨씬 더 이 절차가 간단하죠.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라면 먼저 여러 가지 시설을 한꺼번에 설치 못하니까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먼저 수립하는데 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기한은 도중계획서를 결정한 때로부터 2년 내 수립하게 돼 있어요. 2년 내 수립. 뭐 2년 내 안 한다라고 해서 단순한 집행계획 하나 없다라고 해서 실효되는 건 없다 그랬고 단계별 나눌 때는 1단계, 2단계, 2단계로 나누는데 3년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수립 시기는 2년인데 단계 나눌 때는 3년을 기준으로 해서 3년 내에 시행할 것은 1단계, 3년 후에나 시행할 것은 2단계에 넣고
이 먼저 하면 빨리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매년 늦게 할 2단계를 검토하여 예산이 확보되면 1단계로 바꾸는 것은 가능해요. 근데 1단계를 2단계로 바꾸게 되면 빨리 하기로 했다가 뒤로 늦추는 것이라 이거는 국민에게 피해가 돼서 안 되죠. 2단계를 1단계로 바꿀 수 있지만 1단계를 2단계로 바꿀 수는 없다. 지금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단계별 집행계.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 1번에 특광시장 허수가, 도시권에 관련된 건 주로 특광시장 허수가 도중계획 시 이설 결정 고지로부터 3년 내 재원 조달 계획,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3년 아니고 2년이죠. 이게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기한이기 때문에 2년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국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위반한 관리인 경우에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특광시장 허수가 해야 된다. 원칙은 수립을 특광시장 허수가 하는 게 맞습니다만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위반한 관리기인 경우라면 국장이나 도지사가 이 계획도 수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특광시장 허수가 해야 된다가 틀린 것이고 국장이나 도지사가 할수 있습니다. 3번의 도중계시설 결정 고실로부터 2년 내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가 없어요. 그 다음 날 결정은 실효된다. 이런 실효되는 거 없다. 단순한 집행기획 하나 없다고 실효되는 건 없어요. 4번의 단계별 집행은 3년 내 시행할 1단계와 3년 이후에 시행할 2단계로 구분한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고 5번이 특광시장에서는 매년 1단계를 검토하여 2단계에 포함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는 안 되고 2단계를 1단계로 바꿀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그림. 자, 여기서 단계별 집행계획 문제만 물어봤지만 다른 거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요거 한 다음에 이제 이 사업을 누가 시행할 것이냐 우리 시행자. 시행자가 지정됐으면은 도심계획 사업은 다 인가니까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를 받음으로써 사업 시행권을 딸 것이고 사업 시행권 딴 다음에 공사시에서 끝났다? 그러면 준공검사를 받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시행자 얘기만 좀더 해드리면 우리 시행자는 행정청과 비행정청, 행정청이 아닌 자로 나눌 수가 있죠. 행정청이라면 원칙이 도시군 시설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 없으면 도시군을 책임지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자치도 시장 군수가 원칙적인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행정청 중에서도 도지사나 국장이 할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도지사라면은 광역시가 관련이 있다라든지 뭐 국가일과 관련 있는 경우는 국장이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다 행정청이죠. 행정청이 아닌 자는 이러한 행정청으로부터 따로 지정받아야지만 시행자가 되는데 우리 여기서 할수 있는 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에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비행정청이 시행자에게 제기하는 게 아니고 이자를 지정한 행정청이죠. 지정한 자에게 제기한다. 그런 얘기도 우리가 했었고 행정청이 아닌 자 중에서 공공기관도 행정청 자체는 아니죠. 공공기관은 믿어주지만 사인은 못 믿어.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자 중에서도 사인의 지정 요건, 민간인이 사인이 지정받기 전 갖춰야 될 요건이 마치 개발법상 우리 민간 시행자가 수용 사항한테 갖춰야 될 엄청난 요건과 똑같죠. 취지상 사인의 지정 요건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 이게 이제 사인의 지정받을 요건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받을 필요 없어요. 갖출 필요 없어.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시행자에 대한 얘기인데 단계별 집행계획보다 오히려 요 얘기가 좀더 나왔습니다. 아마 다음에 뭐 문제를 내겠죠.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도중계획 시설 사업의 비용 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는데 시설 사업할 때 비용 부담은 원칙은 1번처럼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 사업 시행으로 이익을 받는 지자체가 있으면 다른 자에게는 비용 부담 못 시켜요.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그 이익을 받는 자에게 비용 부담 시키는 게 비용 부담 얘기인데 이건 도시개발법이랑도 서로 비슷합니다. 자, 제가 비용 부담 시키는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원래 시행자가 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전부는 비용 부담 못 시켜요. 일부만 비용 부담 시키되 두 번째 누가 행정청이 시행자만 비용 부담 시킬 수 있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비용 부담 못 시킵니다. 이건 행정청에게 유리한 규정으로 보셔야 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비용 부담 못 시키니까 이익을 받는 지자체가 있어도 본인이 다 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행정청만 비용 부담 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이러한 비용 부담 시킬 시행한 행정청과 이익을 받는 지자체 이 행정청 사이에 얼마를 부담시킨 두 사람이 협의를 해서 정하는 게 원칙인데 협의가 안될때 누가 정해주느냐 관련해서 이두 행정청이 같은 도에 있다 도지사가 결정하되 이두 행정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다라면
장관 윗사람이 결정할, 이 장관이 국장이 아니고 행안부 장관이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걸 세 번째로 강조하고. 그래서 잘 보세요. 1번은 맞고 2번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니까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현재 이익을 받는 지자체가 있어도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없다니까 맞는 거 없어요. 3번은 행정청은 그가 시행한, 그럼 행정청이 시행을 직접 했다는 얘기죠. 행정청은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현재 이익을 받는 지자체가 있으면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잖아. 여긴 있다니까 맞고. 4번은 같은 도에 속하는 경우로서 협의가 안 돼요. 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르는 거 좋고. 그런데 5번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것으로 협의가 안 된다. 장관의, 여기서는 국장이 아니고 행안부 장관, 행정안전부 아니면 행장,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 행안부 장관 나오는 게 공포에서 두 군데. 여기 비용 부담에서 요 5번 요거 나오고요. 또 하나는 개발법에서 도시개발채권의 승인권자로서 존재합니다. 우리 도시개발채권은 도시개발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채권, 도시개발을 주로 하는 시도지사가 재원 마련해서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발행할 때 행안부 장관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랑 도시개발채권의 승인권자 이 두 군데서만 행안부 장관이 등장하지 공법에서 다른 사람은 다 틀리는 겁니다. 9번은 국계법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 자, 우리 1회 때는 지정할 수 있는 거 보존할 때면 되고 안 되고 개발할 때면 되고 그걸 배웠는데 이건 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지정해야 되는 곳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이건 논리적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택시 정비 10년보다 꼭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시공에서 해제돼서 슈퍼맨이 등장해서 돈을 벌어줘야 하면 되다. 녹지를 와서 주상으로 싹 바꿔버리는 것도 면적 30만 이상 돈 벌어주라 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1번이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났다. 이게 택지 정비의 정비예요. 10년 지났을 때. 2번, 이게 택지개발지구의 택지를 택시로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해서 택시정비 10년, 이 1, 2번이 맞고요. 1, 2번과 4, 5번 정도만 있어요. 4번이 시공에서 해제죠. 시공에서 공원에서 해제. 다른 해제처럼 3번처럼 개발정에서 해제되는 거 여기 전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무조건 지정할 수 있는 곳에 속하는 것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제는 4번에 시공에서 해제 30만 이상. 아니면 시공에서 해제해서 슈퍼맨 등장해서 5번처럼 녹지를 주상으로 바꿔주는데 그것도 면적 30만 이상을 전제로 해서 요 1, 2, 4, 5번 이 두 가지만 크게 존재합니다. 다른 거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서 답이 3번이고요. 10번은 국교법상 개발행위가 제한과 관련된 그런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우리 개발행위가 제한이면은 개발행위를 함부로 제한하게 되면 국민은 허가를 못 받기 때문에 이거 신중하게 잘 봐야 되거든요. 허가 제한사는 다섯 가지가 있고 거기에 따른 제한기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도 보존할 필요가 있어서 제한하는 게 있고요. 크게는 보존할 필요가 있어서 제한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한 차례 3년 내에서만 제한할 수 있는데 나머지 세 가지, 기관직이라고 불렀던 거, 기관을 지키는 기관직이, 기가 기본계획이, 관이 관리계획이 관이고요. 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 구, 지키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기. 죄송합니다. 기관직이 요 세 가지, 기관직이 요 세 가지는 한 차례 3년 돼서 제한하고 한 차례 2년 연장까지 해서 최대 5년까지 제한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돼요. 3 플러스 2 최대 5년까지 이렇게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1번 허가 제한권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을 연장하려면 도시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처음에 허가 제한할 때는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도시기관의 심의를 거칩니다. 조금 중요한 건 심의 거치잖아. 그런데 연장할 때는 말 그대로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심의 필요 없어요. 그래서 틀린 건데 틀린 겁니다. 처음 제한할 때는 심의 거쳐, 연장할 때는 심의 거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한 사유와 제한 기간이 더 중요하다 그랬죠? 2번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와 제한을 할 수 없다. 없다니까 맞는 겁니다. 없다니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나오는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이면은 여러 가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한 예시거든요. 수목이 잘 자라고 있어. 보존해야 되잖아. 아니면은 셋 중에 하나잖아.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어요. 조수류가 잘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존해야 되잖아. 아니면 우량 용지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면은 개발행위를 강행하면 안 되죠. 보존할 것이 망가지니까. 그래서 제한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섯 가지 제한서에서 지금 봤던 이 보존할 필요가 있어 제한하는 이 첫 번째 사유만큼은 다른 데서도 할 것 같은데 지역상 높게 두 군데서만 제한사유예요. 이것도 외울 수밖에 없어. 지금 여기서처럼 자연환경 보존지면 오히려 더 이렇게 보존할 필요가 큰 것 같은데 아니고 높게 두 군데서만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높게에서만. 그래서 제가 요구할 때 이것만 다른 것과 달리 높게가 한정돼 있으니까 요건 외울 수밖에 없어. 녹색탁, 녹색탁 했던 게 높게예요. 그럼 녹색탁이 조수류니까 우리 조수류가 조류니까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등 보존할 필요는 것으로 연결되는 건 녹게만이다. 그럼 여기는 보존할 필요가 있지만 자연환경 보존지역 즉 녹게가 아닌 지역이기 때문에 허가 제한할 것 같지만 허가 제한을 안 합니다. 허가 제한 사유가 아니니까 그래서 없다니까 맞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3번은 개발밀도 관리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 그리고 여긴 없지만 아까 그 한 차례 3년도 제한하는 것 중에 아까 2번 외에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문화재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어도 그거를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데 자 우리 3번은 구역 중에서 개발도 관리 구역이에요. 그러면 개발행위가 제한이 가능하다? 제한 사유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제한이 불가능해. 제한할 수 없어요. 왜? 자 우리 기관지기 나머지는 기관지기만 남아있잖아. 근데 기관이 기본계획 관리기기 기관이라 했어요. 그럼 지기 구역 중에서는 지기 둘만이에요.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기반설 부담구역만이지 기반설 부담구역은 제한사유지만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그 구역이 아니잖아요. 지기가 아니잖아. 그래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제한사유 정해진 것만 할 수 있어요. 이건 논리적 문제가 아니고 4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요? 지기의 기 아닙니까? 그럼 한 차례 3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제한을 연장할 수 없다가 틀렸어요. 기관지기는 3 플러스 2, 2년 연장 가능하잖아. 5번에 이게 기본계획 또는 관리계획을, 이게 기관이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과의 기관.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은 한 차례만 3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역시 연장할 수 없다. 연장할 수 없다. 뒤가 틀렸습니다. 11번에 국회법상 허가를 받은 개발행위를 완료하는 중엄사를 받아야 된다. 자, 우리 개발행위를 완료하면 중엄사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다음 중 중엄사 대상이 아닌 거. 기본적으로는 개발행위 완료하고 중엄사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두 가지만 아닌 예로서 기억하셔야 돼요. 5번의 토지분할이죠. 자, 우리 토지분할은 준공했다고 할 만한 공사를 끝낸 게 없다라는 거죠. 토지를 분할하는 거 토지 경계만 있으면 분할만 줄만 거면 된다 그랬어요. 또 물건 쌓아놓는 행위가 있잖아. 물건 쌓아놓은 건 물을 차곡차곡 물건을 잘 쌓아놓으면 되는 것이지 물건 쌓아놓고 나서 야 이거 나 공사 끝냈다 무슨 공사입니까 그게. 그래서 토지 분할과 물건 쌓아놓는 행위는 준공사 대상이 아니고 나머지 개발행위는 준공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11번에 12번에 다음은 국회법상 타인 투자 출입과 장애물 변경 제거 등에 대한 절차이다 옳은 거. 자 우리 이게 국회법 보칙에 나오는 얘기인데 뭐 그렇게 자주 나왔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뭐 예외도 있지만 뭐 원칙 위주로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행정계획 수립하거나 도심계획 시설 사업할 때 기초조사가 필요한데요. 기초조사 할 때 타인 투자 들어갈 수 있는 적법한 절차입니다. 타인 토지 출입은 단순 타인 투자 출입의 주가니까 타인 투자 해가 비교적 없고 일시 사용은 일시 사용해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물 변경 제거는 귀한 소유물을 변경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 두 가지는 타인 투자 해가 상대적으로 좀 더 크기 때문에 크게 절차를 타인 투지 출입과 일시장 장물 변경제로 묶어서 두 절차로 나눠서 통제합니다. 옳은 것은 자 1번 행정청이나 도중개사사업 시행자 외 사인에게도 인정된다. 사인에게는 인정이 안 돼요. 아니 행정계획상 기초조사 등과 관련해서 필요하다니까요. 어느 사인이 행정계획을 수립합니까? 그러니까 틀렸죠. 사인 빼야 돼. 2번에 2번이 타인 투지 출입 절차입니다. 출입하고자 할 때는 특광시장으로서의 허가예요. 한번 3번과 비교해 볼까요? 3번은 타인의 토지를 임시 등으로 일시 사용한다? 이렇게 일시 사용과 장애물 변경 제거를 같이 묶어서 다룬다 그랬죠? 일시 사용과 장애물 변경 제거할 때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돼요. 타인 토지의 해가 더 큰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바로 당사자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아유 당신 토지 내가 좀 피해를 줄 텐데 어떻게 동의할 거냐?
그 주인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유자 등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3일 전 통지예요. 당사자가 이미 동의를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3일 전에만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통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건데 우리 다시 2번 보시면 타인 투자 출입할 때는 타인 투자 해가 없다 그랬죠? 특광생활사 허가로 충분한 겁니다. 이게 특광생활 허가도 간단한 거예요. 당사자 동의를 안 받고 왜 이게 더 간단하냐? 지금 여기 주체가 행정계획 기초조사를 행정계획 수립할 행정청이잖아. 그럼 같은 행정청이 같은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라 쉽게 내주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게 더 쉬운 절차입니다. 당사자 동의가 아니고 당사자의 피해가 땅에 피해가 없기 때문에 특광생활사 허가를 받고요. 들어가기 전에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3일 전이고 7일 전 통지예요. 그래서 2번은 틀린 겁니다. 7일 전 통지예요. 왜냐하면 특광생활사 허가니까 당사자는 모르고 있잖아. 모르고 있으니까 좀 더 미리 알려줘라. 이건 7일 전 통지가 됩니다. 아까는 3일 전 통지랑 다르죠? 3번은 맞고 2번 틀리고 자 4번은 일출 전 일몰 후 야간이죠. 일출 전 일몰 후 야간에 택지 등에 출입할 때는 소유자 승낙이 아니고 점유자 승낙을 따로 받아야 됩니다. 예외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 타인 투자 출입할 때도 아니 밤에 야간에 택지에 출입할 때는 갑자기 야근에 출입하면 그 현장에 있는 점유자가 깜짝 놀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점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되지. 멀리 있는 소유자, 현장 점유자가 있는 게 점유자잖아. 아닙니다. 점유자 승낙이에요. 그리고 토지 출입 일시상 장애물 변경 제거 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행위자 또는 도중계획설사업 시행자가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적고반 절차를 거쳐 손실이 발생했다. 손실을 보상해줘야 되는데 행위자가 아니고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죠. 아니 조사 측량으로 들어간 공무원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본사를 해줍니까? 그 시킨 행정청이죠. 그래서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뒤에 시행자는 보상주체 맞아요. 근데 행위자가 틀린 겁니다. 자 13번은 다음 중 도시개발구역을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고 아닌가? 우리 도시개발구역 할 때는 원래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법에서는 구역의 지정권자가 대부분 권한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역의 지정권자가 원칙이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장인데 그 국장이 권한을 행사하는 특수한 경우를 많이 물었던 거여서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아닌 것인데 1번 국가가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아니 국가가 실시할 필요가 있으니까 당연히 국장이 해야지. 두 번째는 시장에서 구청장이 구역 지정을 요청한다? 이게 틀린 겁니다. 시장에서 구청장은요 구역 지정권자는 아니고 구역 지정할 필요가 있으면은 시군구일과 관련해서 요청하기 때문에 국장이 요청하는 게 아니고 바로 윗사람인 시도지사에게 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바꿔줘야 되느냐?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할 때라고 바꿔주셔야 돼요. 중앙행정기관장. 우리 중앙행정기관장이라면 국가일과 관련해서 요청하니까 바로 국장에게 요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3번의 관계 시도와 대도에 관한 협의가 안 된다? 원래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구역 지정권자인데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쳐서 구역을 지정한다라면 이때는 구역 지정권 대부분 일을 하기 때문에 공동 지정은 아니고요.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장이 협의를 해서 한 사람 정하게 돼 있어요. 협의를 해서 한 사람 정하게 돼 있는데 그 협의가 안 되면 그 사람들 못하니까 국장이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또 하나 4번이 공공기관장이 30만 이상으로서 국가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역 지정 제한을 됩니다. 보통 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도 원칙적 제한은 국장이 직접 제한 못해요. 우리 행정청이나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제한하더라도 시장구수구청장 요청권자에게 제한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뭐 행정청은 지정권자 내지 요청권자니까 제한권자는 아니고 조합도 구역 지정 이후에 만들어지니까 구역 지정 전에 제한할 수가 없죠. 그래서 행정청이나 조합을 제외한 자 중에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제한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시장구수구청장에 제한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예외적으로 국장에 제한하는 경우는 거기에 대한 예로서 아무나 안 되고 정부 출입기관장이나 공공기관장, 여기는 공공기관장 중에 하나죠. 이것도 엄밀하게는 공공기관에서 지방공사는 빠집니다. 우리 지방공사가 국가가 관련돼서 제한할 일은 없거든요. 지방에 있으니까. 하여튼 보통 공공기관장이 면적 30만 이상으로서 국가기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구역지정 제한할 때 국가기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이때만 예외적으로 국장에게 제한이 가능하고 일반 제한에 대한 예로서 국장에게 제한이 가능하고 이때는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천재지면 긴급한 경우니까 긴급한 경우가 예외다. 이렇게 국장이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서 2번만 바꾸시되 이 1, 2, 3, 4, 5, 5가지만 관련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 14번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지정 규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했는데, 우리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명색이 도시개발인데 너무 작으면 안 된다. 그래서 1만, 3만, 30만 이상 지역별로 1만, 3만, 30만 이상으로 지정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비도시 변두리를 대상으로 할 때가 크게 30만 이상인데 거기다 이제 10만이 따로 존재하고 1만, 3만은 도시지역에 지정할 텐데 도시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제일 보존할 필요가 큰 보전녹지만 도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끝까지 도시개발하지 말아라. 그래서 보전녹지만 도시개발할 수가 없는 땅이고요. 나머지 도시지역 중에서 공장 들어가는 공업지역이 제일 클 수밖에 없죠. 그게 3만이고 나머지가 1만. 그러니까 도시지역 중에서 공업지역만 3만, 나머지 도시지역이 1만, 1만 3만이고 그리고 비도시가 30만인데 다시 비도시에서는 10만 예외가 존재합니다. 1번 생산 자연녹지, 보존녹지를 제외하고 그럼 녹지지역이면 도시지역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죠? 1만 이상으로 지정해야 돼요. 여기다 지정하려면 1만 이상. 2번에 공업지역에 지정할 때가 3만 이상이니까요. 나머지 도시지역은 1만, 1번, 1, 2번 다 맞습니다. 그리고 3번은 도시지역 밖에 지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30만 이상인데 여기는 예외예요. 아파트나 연립의 건설기 포함되는 것으로서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4차로 이상의 연결도로를 설치했다. 20만이 아니고 10만 이상으로 지정해야 되는 거죠. 10만 이상. 그래서 이것은 30만에 대한 예외 10만인데 마치 우리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해서 개발하려고 할 때 비도시를 전제로 해서 아파트 연립의 건설이 포함된다. 초등학교 문제 해결했다. 거기도 10만, 여기도 비슷한 거지. 10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4번의 취계지, 취락지구, 개발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아까 그 면적 제한 받지 않고 1만, 3만, 30만 상관없이 자유롭게 구역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취계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취계지, 제가 취향계가 있는 땅지자, 취향계가 있는 땅에 있던 거 취계지. 거기다가 국장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정하는 곳도 여러 가지 혜택을 주려고 국가균형발전 혜택을 주기 때문에 취계지와 국가균형발전에 따른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 곳으로서 맞습니다. 5번에 도시개발구역에 대해서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발을 해야 되니까 도시개발구역은 지역상으로는 도시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의제가 돼야 지구단위에서 개발할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의제가 되는 게 원칙이지만 이렇게 의제가 안 되는 경우도 보셔야 돼. 안 되는 거 두 가지가 있죠. 비도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돼 있으면은 그 상태에서 지구단위에서 개발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취락지구는 농촌 등에서 간단하게 취락을 정비하는 게 취락지구라서 굳이 도시역 등으로 의지할 필요 없다. 작은 사업이라 그 예외까지. 자, 일단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